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기가 너무 많고 사기를 쳐도 그다지 처벌을 많이 안 받는다 보니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많죠. 박수홍의 친형이 20억인가 횡령했다라고 하는 죄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실형을 2년을 때렸더라고요. 그 형수는 무죄로 때리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바로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놔뒀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20억 넘게 사기를 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겁니다. 2년형 나왔다? 저100% 항소합니다. 항소하면요. 항소하고 공탁 좀더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량 줄어듭니다. 2년에서요. 항소하면은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반, 1년 이내로 줄어들죠. 그러면 잠시 잠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 땡인 겁니다. 어이가 없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20억을 친동생에게 사기 쳐먹었는데, 고작 징역을, 실형을 2년 사는, 2년 받는 나라냐고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뭡니까? 유명인들 앞세워가지고 코인 사기 치고 하는 놈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두렵지 않게 산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왜 경제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면 50년, 100년, 200년 그런 형이 없냐고요. 왜요? 자기네들이 기득권들이 재벌과 촛불가들이 사기 쳐먹고 사기 치고 이러면은 배백령 저지르고 주가 조작하고 사기 치는데 형을 세게 놓으면 자기들이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저렇게 이제 법을 허술하게 해놓은 거다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뭐 어쩌다가 저렇게 어떻게 저러는 걸까요? 저들은 그냥 양심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걸리면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모양인 겁니다. 참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왜 이다지도 막장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냥 저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냥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죠. 원래 그래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더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는 게 참, 뭐 저런가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심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뭐 사기를 쳐도 별로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 댓글은 보면요. 유명인 내세워 파는 코인 전부 다 다단계다. 사기 코인 기획 제작자들은 왜 항상 무죄인가?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인 범죄, 사기 범죄 유난히 관대하다. 반드시 끝까지 수사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도대체 범죄자에게 관대하나? 음주운전자, 사기꾼들, 유명인, 국회의원, 일반인 할거 없이 그냥 다 저지랄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사기죄 공범들은 그냥 걸리면 전부 다 최소 10년 이상을 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이가 없죠. 뭐 이러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왜 이모냥이라는 생각이 막 들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라 꼴이 이모냥이다 보니까 하나도 안 놀랐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이 만연한 나라. 국회는 알면서 입법을 안 하고 있다. 왜냐? 자기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라냐? 피해자는 피눈물 나고, 금융, 경제, 부동산 사기꾼들은 전부 다 형벌을 적게 받고, 개막장이라는 겁니다. 참,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떡상하면 투자, 떡 나가면 사기, 전세, 빌라왕, 코인, 뭐 주식, 뭡니까? 다 이제 사람들 전부 다 피해자로 몰아가지고, 그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뭐, 이러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위적으로 집안이 재벌 아닌 이상, 20대 슈퍼차 여러 대 끌고 다니고, 시그니엘 살고, 이게 뭐냐라는, 전부 다 불법 사기, 도박, 뭐 이러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사는 놈들인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코인 자체가 그냥 사기다라고 봐야 된답니다.
범죄자하고 피해자로 나눠진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대한민국은 사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별의별 피해자가 다 있는데 그 사기를 당하면 당한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돌아다닌 게 이놈의 나라이더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기치는 놈들의 법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계속 이제 저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몰랐다 그러고 그냥 모임에 몇번 갔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다들 그러고 사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뭐 사죄하면 뭐합니까? 피해자들한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 안 하잖아요. 그냥 저러고 사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저게 무슨 뭐야 사죄냐라는 겁니다. 저 범죄자는 범죄자.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범죄 처벌을 안 받아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러면서도 나라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아무 기대, 아무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들은 원래부터 저렇게 사기치고 양아치다 하는 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뻔뻔하게 저러면서 살아왔던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렇게 이제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말장난하고 저렇게 저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영상을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고 면피하기 위한 뭡니까? 증거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천수 축구선수 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참 뭡니까 저거? 이 사기 코인 농부에 가담했다라는 거죠. 이천수가 뭐 결국은 공범인 거죠. 몰랐다? 뭘 모릅니까? 그냥 동원된 거죠. 그냥 어떠한 관계도 없다. 누가 믿냐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래저래 뭐 최시원이든 누구든 뭐다 관련이 없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뭐가 진짜인지는 사실 알수 없는 거죠. 뭐 그냥 관련이 없다 뭐 이래저래 얘기하지만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뭐 두고 봐야죠. 지나봐야 알겠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참.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임창정도 그랬다고 하네요. 임창정도. 이제,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코인 사기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는